정말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나는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이 QR 코드로 그러니까 영상을 매거진 안에서 볼수 있는 지방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작을 그에 관련된 현안을 좀 가지고 QR 코드를 찍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아, 그래. 이렇게 하는지 확실히 배워서. 네. 오케이. 시장님이 나옵니다. 다양성이 제, 그, 요즘 다른 다루고 싶다는 출연했던, 거 보세요. 예. 창원시는 오늘 2022년 오, 1월부터 그렇구나. 네. 네. 하하. 어쨌든 뭐, 새로운 네. 그 미디어 영상, 네. 4차 산업의 완전 새로운 진보네요, 보니까. 어쨌든 특례시 법안 통과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통과되고 나셔서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시장되고 2년 6개월 만에 통과됐거든요. 네. 정말 뭐그 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애쓰셨죠.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좀 가슴 벅찬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드디어 많은 분들이 뭐그안 되는 것 가지고 왜 그러느냐, 뭐 허시장 아무리 뛰어봐야 안 되지, 뭐 이런 게 있으셨는데 결국 해내니까 또 이제 뭐 성취감도 있고, 예. 또안 된다 하는 걸 했을 때또 그게 안 큽니까, 그죠? 그죠. 네. 근데 결국 이제 그거는 제 개인의 소망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받는 거고. 또그 다양성에 맞게 권한이 주어졌을 때그 도시들이 자기의 성장 역량을 극대화하고 그럼 그 도시들이 발전하면서 국가가 동시에 발전하는 거니까 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제는 최소한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죠? 예, 시행은 2022년 1월 네. 13일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한 325일쯤 남았네요. 예. 그 사이에 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법은 통과됐지만, 그렇죠. 뭐 특례시로 한다. 100만 이상은. 그 다음에, 그런 100만 이상의 도시에게는 특례를 줄수 있다. 이렇게 규정만 했지. 무슨 특례를 어떻게 줄 건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지금 없거든요. 이번 법안 통과를 좀 하면서 예. 비하인드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대통령님의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창원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광역시가 안 돼서 행정에 불편한 점이 많죠. 그래도 100만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했어. 우리 창원시 포구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한 5천 명의 이 청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예.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리신 건지. 자관 행안부, 행안부나 뭐또 도, 광역도 돈들은 사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 도에서는 반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그뭐 저희들 표현은 못했지만 가슴 앓이도 많이 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에 대통령님께서 뭐 국회에 요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건 꼭좀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뭐 그때 국회의원들이 막 마치 될 것처럼 막 여야가 만나고 막 이랬죠. 그래서 된다고 저희들한테도 막 이렇게 오고. 그래서 저도 막 쫙 국회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국회가는 뭡니다. 천리길입니다. 천리길인데 갔는데 그 전날 밤늦게부터 분위기 또 이상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서 뭐 원내대표를 통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만은 그 다음날 10시에 하기로 했던 회의가 오로 연기되는 결국 뭐 20대 국회 안된 거죠. 그때 저희들 그 좌절감이 너무 컸고요. 또 그러면 뭐 우리 민주당은 누군가가 확실하게 정리정돈을 해서 하자 이렇게 됐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백과쟁명이 나와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21대 가면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했죠. 이제 와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특단의 결정을 내렸죠. 좋다. 정말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나는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서 단식을 해서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뭐 그때부터는 저도 혼미해질 테니까 의장님이 와서 제 옆에서 같이 단식을 좀 해달라. 아. 그리고 의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다 좀 모아서 와서 같이 네. 동제 단식도 좀 해달라. 네. 네. 그렇게 굳건히 우리 의장님하고 합의가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특례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진짜 플러스네요. 네. 무엇이 좀 이렇게 아직 결정이 안 났다라고 하지만 네. 시장님은 다 구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달라지죠? 네. 좀 구체적으로. 네.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 이런 정도는 달라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첫째는 복지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도시 규모도 크고 물가도 비싸고 뭐 어떤 그 큰 도시 이상으로 생활 환경이 높지만 실제 혜택은 훨씬 적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상대적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례시가 되면은 그것을 광역시 수준이나 아니면 대도시 수준에 이렇게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 복지 혜택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 상대적 불이익 네. 받지 않도록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혜택을 받는 우리 시민들이 한 4만 명에서 5만 명 가까이 돼요. 굉장히 많은 그 인구가 시민들이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네.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지역차별을 해소하자. 네. 그게 하나 있고 저희 도시는 해양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신항들의 대부분의 행정구역의 영역이 사실은 거의 창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라는 성격 때문에 그 해양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 광역과 해수부 중심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례로 그런 그 해양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꼭 열어달라. 그걸 그 받으면 이제 저희들도 해양 주권을 좀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가 공무에 있어서 또 차별이 많습니다. 이제 국가가 하는 행정은 대개 이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네네. 그 이제 행정의 편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인구 350만 경상남도한테 중앙정부가 뭐 도시재생에 올해는 4개, 액수로 얼마 이런 걸 이제 정해서 주면은 그 안에서 저희 시하고 다른 17개 시군이 경쟁을 하게 되죠. 그리 되면은 다른 시군도 저희 시하고 경쟁하니까 불리하고 저희도 덩치에 비해서 파이가 언제나 적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남도 전체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네. 거죠. 지금은 또 이제 풀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또다시. 예, 이 백지 위에 다시 네. 이 근안 부분은 네. 어떤 네. 특례 근안을 줄 것인가는 네. 사실은 이런 이제 백지 위에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네. 수채화 그림을 그려가듯이 네. 해야 됩니다. 네 개 도시를 합치면 인구가 45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노력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청와대가 제일 청와대인가요? 예, 네. 근데 청와대가 모든 걸 안고 하기에 힘이 들면은 총리실에 이런 걸 딱 기구를 만들어서 네. 좀 하도록 해주는 게 네. 제일 좋죠. 특례시 출범 준비단이 꾸려지셨더라고요. 예. 중앙부처가 꾸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저희만큼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출범 준비단을 꾸리셔서 우리 창원시도 또 이렇게 좀 할 것이다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 도시는 이제 그 행정 협의회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대표회장으로 뽑혔고요. 네 곳이죠. 고양, 예. 용인, 수원, 창원. 창원이잖아요. 예. 근데 이 네 곳의 의견이 잘 의기투합 되십니까? 예, 잘 투합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 네 곳은 그렇게 행정협의회를 만들고, 네네. 그래서 네 개 시가 또 모여서 공식 그 출범식을 할 겁니다. 그다음 저희 시는 이제 출범 준비단을 만들어서 그 준비단 안에 세 개 파트로 나누어서 그런 이제 특례 사항을 발굴한다든지. 뭐 이렇게 행사를 추진해 나간다든지 네네. 각각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우리 시 내에서 준비하고 우리 네.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될 걸 네. 준비하는 한 틀에 우리 자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네 개 시가 공동으로 같이 하는 좀 전에 설명드린 그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작은 거라도 예. 그래도 이제 출범이 되면
이거는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래서 좀 시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예. 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뭐 제일 그 직접적으로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 서비스가 네. 훨씬 더 신속하고 직접적이 된다.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신속하고 편리함이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될 겁니다. 전달되고 그다음에 도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신속하고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허성구 시장님이 특례시 말고 이런 것도 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이제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시범 도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에 나올 때도 반드시 이 산업을 네. 수출 산업으로 육성 전환시키겠다. 네. 그리고 이제 중소 방산업체들한테는 더 많은 기술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네. 하겠다. 그 핵심이 방산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체적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네. 재료연구소가 작년에 이제 원으로 독립 성격됐고요. 대한민국 재료연구의 메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재료 독립, 재료 강국으로 가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극강의 제조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신제조 시대를 연다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사실 좀 힘드실 때 있으시잖아요. 마음도 몰라주고 예. 속상할 때도 있으신데 막걸리 한잔 하세요. 막걸리 한잔. 힘들고 좌절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부마항쟁 40주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도 되고 행사도 했거든요. 그걸 앞두고 이제 계속 그 민주주의 기념관을 국가에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뭐 거의 좌절되고 있었거든요. 안 해주고 뭐 이래. 또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민주주의 전당 대신에 그 기념관이 제대로 그런 기념관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니까 그걸 공략하고 나왔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좌절되는 듯 했고. 그러나 이제 또 우리 시민들의 응원이 있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되는 거죠. 네. 특례시도 뭐 어마어마한 백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담쟁이처럼 같이 네. 백을 같이 넘어주셨기 네. 때문에 되었고 네. 또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님 인구가 좀 더 늘고 창원이 행복하고 잘 사는 창원의 포인트가 그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희망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특례시 권한 확보해서 더 나은 시정 반드시 선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은 플러스가 되는 창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창원시가 되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우리 시민들 사시다 보면은 주변에 불편한 거, 불만스러운 거, 불쾌한 거, 또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불자가 들어가는 거 이번에는 혁신해서 최소화해서 저희 시정에서 사불 혁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감이 더 높아지는 그런 한 해 만들겠습니다.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는 창원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